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7년 정도 살다가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캐나다를 선택해서 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제 이제 배경을 소개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4년제 국립대를 졸업을 하고 일본에서 잠깐 어학연수를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한 직장 3번 정도 옮기면서 좀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유럽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래서 제 후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럽의 도시인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 너무 제가 푹 빠져가지고 사실 암스테르담 아니면은 독일, 그리고 북유럽 쪽을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싱가포르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좀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게 되게 확실하고 좀그 제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이 되게 명확한 편인데 그 시기에는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거의 이제 방향을 잃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집에 지내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지내면서 그냥 계속 저는 이제 명상을 했어요. 저는 항상 뭔가 이제 삶에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그 내가 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답은 내 안에 나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상을 되게 많이 이제 좀더 집중해서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 시기에 명상을 한한 달, 두달그 정도 했나? 근데 뭐 뚜렷한 답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거는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소리로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미지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이제 답이 왔다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캐나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캐나다는 관심 1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저는 북미 쪽은 관심이 없었고, 왜 보시면은 그 유럽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 북미 쪽 문화를 좋아하는 약간 그 부류가 나뉘잖아요. 저는 항상 유럽 쪽 봐였거든요. 저는 항상 유럽이 너무 좋았고, 여행하면서도 항상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많이 비교를 했었고, 그래서 많이 여행도 다녔고요. 근데 갑자기 캐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근데 그 답이 너무, 너무너무 이제 또렷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제 계시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서치를 해보자. 그래서 서치를 하는데, 캐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가 원했던 그런 이상적인 삶에 해당되는 그런 체크박스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유럽이 좋긴 한데, 영어 잘하는 국가는 영어만 쓰면서도 살수 있다곤 하지만, 사실,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고 하면 독일에 독일어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 현지의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실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영어 국가죠. 그리고 특히 밴쿠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워낙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인종차별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사실 싱가포르에 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도시 생활은 이제 너무너무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산이나 좀 자연이 좀 부족했어요. 물론 이제 너무 그 트로피컬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야외에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야외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더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캐나다는 또뭐 엄청 추울 때 아니고면 언니 아니고서는 또 괜찮으니까 특히 밴쿠버는
그래서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그러면은 어느 도시로 가야 되지? 그래서 밴쿠버랑 이제 대부분 토론토에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비디오 진짜 많이 봤어요. 뭐 밴쿠버 장점, 토론토 장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너무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찍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밴쿠버가 저는 당연히 더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도 그렇고 아시안 인구가 많고 대부분 그냥 온화한 날씨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도 더 유하다 그러고 좀더 릴렉스된 분위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밴쿠버 이제 잘 맞는 분, 잘안 맞는 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밴쿠버가 제가 더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는 일단 밴쿠버로 정했고, 그러면 내가 밴쿠버 뭘로 가지? 바로 취업을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보니까 캐나다는 현지의 그 경력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디나 그렇긴 하죠. 그거를 이제 알아보다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주 이민공사? 그런 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구글 리뷰를 보니까 되게 리뷰도 좋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료 상담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 감이 안 와서 그런 이제 감이라도 좀 잡자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계신 매니저분이랑 전화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너무 되게 진솔하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나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이미 그 업무 경력도 있기 때문에 다시 컬리지를 가는 거는 좀 그런 거 같고, 대학원, 그리고 뭐 MBA를 생각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아마 그분이 이제 캐나다 웨스트 대학교를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가? 잘 이제 그 디테일이 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학원 MBA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이제 그 선택지가 이제 이렇게 좀 필터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캐나다 대학원, 뭐 캐나다 MBA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또 알게 된 밴쿠버 유학센터라는 벤센이라는 또 유학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이랑 또 이렇게 전화로 제가 상담을 요청을 드렸고, 대표님이랑 이제 제가 이 전화로 상담을 했었는데, 또 이분도 또 엄청 되게 진짜 진솔한 그런 이제 마음이 우러나는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중간중간에 조금 뭐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캐나다 웨스트 대학교라는 그런 옵션에 제가 다다랐고, 그래서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여가지고, 막 유학생들이 다 들어오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막 다들 막그 시기 기억나시죠? 막 해외에 있는 막 사람들 이제 다 들어오고, 막뭐 인종차별 사건 너무너무 많고, 그때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많이 걱정을 하셨죠. 제가 생각해도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너무 강력한 이제 또렷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잘될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되게 이제 중심이 잡혀 있었어요.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걱정을 하셔도 엄마가 특히 이제 막 이런 걱정을 하셔도 저는 되게 괜찮다. 나는 그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꿋꿋이 보여드렸고, 또 상황이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유학 프로세스는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왜냐면 유학생들이 다 나가는 입장이니까, 학교도 어쨌든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나가면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더 이제 그런 입학 조건 같은 거를 낮춰주는 시기였고, 그리고 영어 시험만 해도 저는 듀오링고로 집에서 시험을 칠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듀오링고로 시험 치고 그걸로 점수를 채워서 영어 점수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력서나 그리고 이제 자소서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유학원에 그 대표님한테 보내드리면은 거기 계신 이제 현지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이제 첨삭을 받았고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완전 막 타임라인이 제가 블로그에 이제 정리해둔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제 공유를 할게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냥 너무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도 아 지은 씨는 되게 이 입학 과정이 수월하신 것 같다고 그리고 비자도 정말 빨리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뭔가 일이 되려면은 되게 수월하게 되잖아요. 나랑 이제 잘안 되려고 하는 일은 되게 빡세고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근데 확실히 이제 이 캐나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 뭔가 될 일은 된다 약간 그거를 많이 느꼈던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2020년 12월 31일에 그때 이제 31일에 이제 캐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밴쿠버에.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자가격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설로 가서 자가격리하고 그방 안에서 이제 그 새해 뉴이어 막 이런 거 옆에 이제 그냥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막 해피 뉴이어 막 이런 거막 폭죽놀이 하는 거 이제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밴쿠버 이제 동네에 나가 봤는데 그게 아마 동네가 코키틀람인가 하여튼 좀 이제 좀 약간 외곽이었는데 이제는 기억도 안 나네. 아 버나비였다. 버나비 쪽이었는데 이제 딱 처음으로 그 밖에 나가서 맡았던 그 밴쿠버의 공기가 저는 아직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공기가 맑아가지고 막그 폐가 막 정화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동네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외부에서도 마스크 써야 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썼는데도 막 와, 진짜, 진짜 공기 좋다면서 제가 그때 찍은 브이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감탄하는 그 모습이 지금 봐도 되게 그 기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그래요. 밴쿠버는 그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말 청량한 공기. 막 이렇게 막, 막 이런. 진짜 심호흡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기분이 좋은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이제 제가 밴쿠버 생활을 시작했고 MBA 파운데이션 코스부터 시작을 해서 2년 이제 MBA 과정을 마치고 MBA 과정을 하면서도 바로 파트타임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제가 지금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엄밀스에서 그래서 되게 뭔가 모든 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지금은 캐나다 이제 나한테 더잘 맞는 곳이라는 걸 이제 우주가 알았던 게 아닌가. 제가 막뭐 나는 여기 가서 살 거야, 나 여기가 너무 좋아라고 해서 뭔가 준비를 했던 데는 사실 잘안 풀렸었고요. 예전에 어릴 때 약간 뉴욕도 가고 싶어가지고 뉴욕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잘안 됐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싱가포르로 가게 됐었고요. 거기서도 되게 일이 막 술술 잘 풀렸었고 캐나다도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수월하게 와서 수월하게 일이 잘 풀려서 살고 있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사실 좀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 빅픽처가 있다고 이제는 저는 믿고요. 마음은 되게 편하게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그냥 이제 뭐든지 나는 다잘 된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있으면 사실 크게 이제 이런 작은 디테일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제가 가진 이런 퀄리티 중에서 스스로 되게 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모든 게다잘 된다. 모든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스토리라인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영화를 볼때 우리가 해피엔딩인 거 이미 알고 보면 사실 막 주인공이 그 중간에 막 엄청 힘든 일을 겪고 막
막 총에 맞고 막 이래도 심지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잖아. 이미 내가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라면.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을 겪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은 나는 행복하게 될 거라는 그거를 미리 머릿속에 이제 되게 딱 심고, 그리고 그냥 정말 그 믿는다는 거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게다잘될 거다.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다라고 이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유럽으로 가려다가 캐나다로 오게 됐는지, 왜 캐나다 중에서도 밴쿠버로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런 중간에 디테일 같은 부분은 또 궁금하신 점,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또좀더 자세하게 공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런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 이런 대략적인 이제 그 타임라인은 제가 공유를 해봤으니까 혹시 저처럼 또 생각지도 못한 방향의 전환으로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여정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캐나다 유학이나 취업, 이민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가능한 이제 최대한 아는 안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민은 제가 아직 저도 이제 영주권은 준비하는 단계여가지고 제가 뭔가를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과정을 이제 저도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들 그 거기 이제 또 매니저 분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또 사무실을 가서 제가 사실 상담을 받을 거예요. 영주권 상담을. 그래서 그 과정도 제가 다 공유를 할게요. 다들 준비 잘 하시고 원하는 목표 다들 하나씩 차근차근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